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당하여 죽으실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무엇을 질문했냐면은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참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큰지에 있습니다. 참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초기에 저에게 와보신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장로가 크냐? 목사가 크냐? 장로가 높으냐? 목사가 높으냐가 가장 큰 궁금한 거였어요. 이 정도로 사람들은 누가 큰가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과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상징적인 교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오면 아, 절로 가 있으라 이렇게 좀 밀쳐내고 약간 소외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약간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이 가운데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너무나 깜짝깜짝 놀랬죠. 세상에서는 생각해 보지도 않는 그런 존재를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중하게 세우시며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큰 충격이죠. 네.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자녀 된다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신약 성경 전반적으로 다 보면, 하나님 백성 되는 조건이 뭐죠?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아야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자,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백성 되는 조건은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되는 조건은 아니고 단지 하나님 자녀 되는 사람의 성품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이 되는 것을 무척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을 하면은 좀 철이 없고 잘 속아 넘어가고 좀 보채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어린 아이들의 부족한 점, 부정적인 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예, 보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순수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해요. 예,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갓난아기.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럴 때이 갓난아기는 엄마 품에 있으면 세상이 다 편안해요. 걱정이 없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확 웃으면서 새근새근 잠도 잘 자고 방긋방긋 웃기도 하는 이 엄마 품, 아빠 품이 최고예요. 절대적이에요. 이 어린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절대 의존합니다. 절대 신뢰하고 이 부모가 나를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어린 아이처럼 나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라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리고 어른이 말하면 대부분의 잘 자란, 정상적으로 자란 아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죠. 그러면은 자, 내일까지 이거 숙제예요 하면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네, 그러죠. 그죠? 근데 보통 뭐 어린아이들 치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숙제를 내주면 선생님 저 숙제를 왜 내주지? 선생님 내가 저 숙제를 해가서 선생님이 얻는 이익이 뭐지? 선생님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숙제를 내주지? 그렇게 생각할까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줄을 몰라요. 그냥 선생님이 숙제 내주면 네 하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한테 잘 보일까 인정받을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숙제를 잘해올까 이런 생각으로 집에 가서 열심히 또 안 그런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좀 말썽 부린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런 것이 어린아이들의 성품입니다. 그런 것은 이렇게 부모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잘 따르는 것이 우리 어린아이들이에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했을 때도 저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처음에 이제 성도들이 오면서 딱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면은 저 한국 사람이 왜 이걸 하지? 우리 모아놓고 무슨 이익을 보지? 저 사람이 이익 보는 게 뭐지? 이런 생각으로 몇 년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제가 이익 보는 게 없다는 게 통과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그제야 믿을만 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낯선 데 가면 좀 이렇게 긴장하고 저 사람이 과연 나한테 해를 끼칠 사람인가, 어떨 사람인가, 왜 나한테 이걸 주지? 왜 우리의 이 사랑이 집 해놓고 우리 여기서 먹고 자는 거 이렇게 그냥 해주지? 이런 끊임없는 궁금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관찰하고 보고 이렇게 하죠. 그게 우리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죠? 과연 이거 믿을 만한가? 이게 믿어도 되는가? 이게 어떤가? 막 의심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사람인데 어린아이들은 안 그러죠. 뭐 해라 하면 네 이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른들은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누가 충고를 하죠. 너 이거 좀 고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하면은 그걸 많은 사람들은 그래 내가 참 그거 잘못했지 당장 고치겠다 이렇게 말합니까? 딱 누가 너 지적하면서 너 이거 좀 바꿔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러면은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는 잘해? 뭐 이제 이런 딱 반감이 들면서 바로 이렇게 딱 말을 쳐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인정을 안 해요. 자, 어떤 모임에서 매번 늦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30분을 늦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냐면은 이제 그 리더한테 아우 집사님 저 사람한테는요 30분 일찍 말해줘요. 그 정도로 늘 그냥 그 사람 때문에 늘 30분을 온 사람이 다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가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맨날 30분 늦으니까 좀 제 시간에 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어 그래 내가 맨날 늦지 내가 빨리 와야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뭐라 하면은 내가 지난번에 늦은 거는 집에 손님이 와서 늦었고 그 전에 늦은 거는 내가 물건을 집에 놔둬서 다시 가지러 간다고 늦었고 그 전전에 늦은 것은 오다가 차가 막혀서 늦었고 항상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 이렇게 늦지 고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다면 내가 부족한 사람 그 사람 앞에 내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고 그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되고 그 사람 앞에 대접 못 받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 인정하면 나를 무시할까 봐 나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절대로 인정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이건 죄죠. 왜 그럴까요? 나는 낮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높은 자리를 절대로 허물면 안 된다는 이 아식과 자아는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 죄죠. 그러니까는 이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손자가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부모가 봤을 때그 성적이 좀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이제 할아버지한테 자랑한다고 성적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 우리 재아가 이렇게 성적을 받았어요 하면서 보면서 내가 우리 손자한테 한 첫마디가 뭐냐면은, 네가 제일 잘했어? 너보다 잘한 애 있어?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손자가 그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는지, 내가 몇 번째로 잘했는지에 이 아이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친구들 다 잘했어. 누구도 잘하고, 누구도 잘하고, 누구도 잘하고, 다 잘했대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높아지는데 관심이 없고, 도리어 친구 자랑을 해요. 누구는 피아노도 잘 쳐. 누구는 태권도도 잘해. 우리 친구들이 다 잘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보고, 하, 이 아름다운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이 어른이 망가뜨리고 있구나, 경쟁을 심어주고 있고, 높아지는 마음을 어른들이 심어주는구나 싶어서 내가 되게 많이 반성을 했어요. 아, 아이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구나. 어른이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하고, 이런 죄인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 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어른을, 부모를 절대 의지하는, 절대 의존을 가진, 절대 의존성을 가지라. 그리고 겸손해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라. 이렇게 우리 믿는 자녀의 성품은 이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이런 자가 큰 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높은 데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안 비키려고 하고 안 내려가려고 하는 이런 나의 생활 습관과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비유를 하시다가 6절에는 작은 자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 작은 자는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고 초라하고 단순해 보이는 무명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는 권력 있고 힘이 센 사람을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힘이 없고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 그냥 있는지 없는지 별 대접도 안 하고 약간 무시하는 이런 경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작은 자를 들이켜서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5절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작은 자, 너무나 가치 없고 존재 가치가 없고 세상 사람들 신경 쓰지 않는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뭐라 뭐라 한다는 말씀을 해요.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길에 놓여서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거. 혹시는 다른 일을 범죄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실족하게 한다고 합니다. 아주 평범한 보잘것없이 보이는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집에서 여인네가 돌리는 조그만 맷돌이 아니고요. 마당에 놓고 소나 나귀가 끌어야지 돌아가는 큰 맷돌입니다. 그큰 맷돌을 목에 달고 사람을 바다에 놓으면 어찌 됩니까? 이건 확실하게 그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확실한 응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이와 같이 화가 있을 거다, 이와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강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 그 한 영혼의 마음 하나하나까지도 실족하지 않도록 참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참 많죠. 여러 가지 일이 많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누구 한 사람 실족하게 하는 거 너무나 쉽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남의 험담을 뒤에서 하는 거예요. 참 이게요, 참 이렇게 누구 아유 저 사람 저래 뭐 이래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뭐 얼마나 즐겁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깊은 뱃속에 있는 별미와 같대요. 너무 잔지집 음식 같다는 거죠.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한마디 두마디에서 이제 공감을 얻고 이제 손발이 맞짝들어서 쿵짝쿵짝 하면은 이걸 누가 좋아하냐면은요, 사탄이 좋아하죠. 그걸 부채질해요. 그러면 사탄이 부채질을 하면 한 사람 얘기,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면서 얘기하다가 이게 또 건너서 얘기하게 건너서 얘기해야 되면 전 교회가 막 이제 이런 막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는 것처럼 한두 사람 뭐 이제 몰아넣는 건 일도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생각해요. 내가 하는 말이 그 말, 이 말을 듣는 당사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을 듣게 되면 너무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하고 아프죠.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세상도 아니고 교회에서 주님을 신앙한다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나는 하나님도 싫고 사람도 싫고 교회도 싫고 보는 집사님들도 싫고 어째요?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 세치혀가 한 사람 신앙을 떠나고 실족하게 하는데 아주 잘 사용될 수 있다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은 우리 예수님 뭐라 합니까? 목에다가 뭘 달고? 연자 맷돌을 달고 어디에 빠뜨려요?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화려함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너 뭐 그렇게 교회 다닐 필요가 있니?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있는데 거기 돈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하루 일 더 해봐라 돈 더 벌지 내지는 이렇게 해서 세상의 화려함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 사람 굉장히 화려함으로 치장을 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그 화려함이 좋아서 그 사람과 사귀게 되면 그 사람은 비신앙적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주님에 대한 마음이 희석되게 없어지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데 이바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도 뭐라고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멀어지도록 뭔가 동기를 주고 뭔가 일을 하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목에 연자매도를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람을 신앙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너무나 강한 어조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주 여러분들을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째 이런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다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거 우리 예수님이 아셔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8절로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서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죄를 어떻게 안 짓게 할 수 있겠니 하면서 그러면서도 부드럽게 들어가는 것처럼 하면서 강하게 말씀을 하죠. 너 손이나 발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리래요. 내 눈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빼버리래요. 너무나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은 이대로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해석을 해야 되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의 강한 간절절한 마음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손 죄짓는다고 손을 자르고 발을 죄짓는다 발을 자르고 눈이 죄를 짓는다고 눈을 빼어버리면 이 지구상에 성한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손으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대로 손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죄를 다시 안 지을까요? 손이 없으면 발로 지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육체를 죄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것은 뭘까요? 자, 죄를 안 지기 위해서는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라는 얘기는 그 정도로 중요하게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 죄를 짓는 것은 육체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뭘 하라냐? 마음을 다스리라. 너무나 너무나 예 절절하게 말씀하고 중요하게 꼭꼭꼭 그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우리 그 이제 고민을 같이 하는 게 신앙이죠. 예, 한 예를 들겠습니다. 부부가 이제 이혼을 하려고 상담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요. 이제 서로 이제 남편은 자기 얘기, 아내도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같이 못 살겠대요. 이혼하기 직전에 이제 상담이라도 받아보겠다고 왔는데 왜 이혼하려고 하냐면은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저 사람하고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저 사람 얼굴만 쳐다봐도 화병이 난대요. 도저히 더 이상 못 산. 나 이제 이렇게 살다가 네 명에 못 죽으니까 내가 살려면 저 사람 얼굴 안 봐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나십니까? 했더니 이제 지난번부터 30년 전부터 자기가 본인이 남편한테 이건 좀 제발 고쳐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있대요. 근데 그 남편이요 지금까지 그걸 안 고친대요. 그래서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 저 사람 날 무시해. 내 존재는 저 사람 옆에 가치가 없어. 내가 말하는 거 안 들어. 이래가지고 이제 화가 계속 얼굴만 봐도 화가 나고 기침만 해도 화가 나고 막 보기만 해도 옆에 있는 거 막 이렇게 소름이 돋는데요. 막 그렇게 이제 화가 나버렸어요. 안 고쳐서 이거 고쳐달라고 한 가지 얘기는 안 고치는. 그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안 고치냐 했더니 저 사람이 나 고치라는 거 하는 건 나를 무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칠 필요 없대요. 나는 고칠 점이 없는 사람이래. 근데 아내는 맨날 지적을 하고 고치라 하고 잔소리를 하는데 나도 저 사람하고 같이 살기 싫다. 왜냐하면 30년째 같은 잔소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소리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는 막 경기가 날 정도로 저 마누라가 아내가 하는 말 소리가 듣기가 싫대요. 늘 같은 얘기를 계속 30년 동안 바풀이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부가 싸우는 사이에 자라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에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부에게 다툼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상처받고 살고 이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본인은 나는 못 고쳐, 나는 저 사람 고쳐, 난 안 돼, 너 잔소리 듣기 싫어, 서로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 자, 그래서 상담사가 그랬어요. 진짜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을 무시합니까? 했더니 무시하는 거 아니래. 내가 저 사람이 좋으니까 여태까지 살았지. 안 그러면 뭐하러 잔소리 하면서 같이 살겠어. 이런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담사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서로 아내도 남편한테 마음이 있고 남편도 아내한테 마음이 있는데 서로 병행선으로 고집 부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남편한테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아내, 아, 자식도 있고 그러면은 아내가 이 고치라는 거 이거 정말 요거 하나만 고치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고칠래요? 안 고칠? 고치죠 뭐. 그건 뭐 어려워요. 아내도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계속 이 얘기를 같이 해서 이렇게 싫대는데 좀 그 안 고치면 그냥 놔두고 잔소리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럼요, 안 할 수 있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남편은 아내 고치라는 거 고치면 되고 아내는 안 고치면 말면 잔소리 안 하면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서로 서로 자기를 고집해서 30년을 피 튀기게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혼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지경에까지 온 거는요, 왜 아내 말을 듣고 고치지 않을까요? 왜 남편한테 이 잔소리를 끊임없이 할까요? 아내 말을 듣고 내가 그걸 고치면 내가 아내 앞에서 내 스스로 못났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아내 앞에서 못난 사람이 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고집을 하고 내가 옳다, 난 고칠 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버틴 거죠. 이건 뭡니까?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은 마음이죠. 내 부족함을 인정하면 내가 아주 하찮은 사람이 된다는 세상의 관점으로, 죄인의 생각으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화가 되고 가정 파탄이 되는 걸 모르고 나만 세우고 나만 옳다고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고칠게 한마디 하니까 어때요? 모든 화가 다 내려가고 서로 화기애애해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이런 현상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거를 상대방이 지적할 때 이거 고쳐주세요 하면은, 자, 겸손한 사람은,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내가 고칠게. 아, 그게 그렇게 불편했구나. 나 그거 고칠게. 이 한마디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지적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주님 앞에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하기 싫어. 그러면서 교회는 예배는 드려. 그리고 찬양해, 헌금해, 봉사해, 기도해. 그러면서 부부간에 절대 교회는 다니면 절대로 서로 인정하지 않아. 이거는 뭐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합시다.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잘못한 거,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네,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데서 우리가 그것이 겸손이고, 그런 자가 천국에서 어떤 자라고요?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은 못나 보이고 쪼잔해 보이고 실패하는 인생 같아서 절대로 그 말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가 천국에서 어떤 자라고요?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는 어떤 부족함 가운데 있는지, 어떤 부족함을 지적받을 때 인정할 수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안수 집사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앞장선 사람들이 56명 정도 되죠. 그런데요, 앞장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다는 것은 그 시선이 긍정적인 시선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시선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안수 집사 후보자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자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앞장선 사람들의 허물을 보겠죠. 아, 저 사람 저렇게 부족한데, 또 이 사람 저렇게 부족한데, 그러면서 허물을 보면서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하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어때요? 아유, 본인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그래,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은 이 말이 그 사람에게 돌아가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실족하게 되죠. 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내 말 한마디가 주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는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참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에 저렇게 철저하게 순종을 했구나. 저렇게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데 참 귀한 분들이야. 우리 모두 응원하자. 우리 모두 기도하자. 저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제1기 안수 집사가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자. 많이 지지해 주자.
많이 투표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같이 한 마음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시선은 교회를 세우지만 부정적인 시선은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해치며 또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도 못하는 강한 심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어린아이와 작은 자예요. 어린아이와 작은 자는 세상에서 별로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감이 없는 자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들어서 이 자들을 존중하고 실족하지 하지 말고 이 어린아이를 배우라 말씀하시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10절이죠.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그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를 누구에게 보고한다고요?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너 내 눈에는 빛을 보이는 자일지로 이 내 눈에는 아주 초라해 보이는 자일지라도 그 자는 하나님이 천사로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모두 다 그러죠? 우리는 모두 천사의 보호를 받는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대접하며 한마디라도 격려하고 지지하고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된 마음 우리 마음 다스려야죠. 날마다 다스려야죠. 나도 모르게 푹푹을 나는 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회개하며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